안녕하세요. 모솔 시뮬 모태솔로 유하. 취미가 뭐냐고요? 아, 제 취미요? 아무래도 여행이 취미인 것 같아요. 아, 저도 여행이 낯선 취미인데. 장소에 가거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말들이 들릴 때 새로운 방에 서서히 오거나 있는 엘리트 방에 듯한 갈 때, 감정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평소에는 못 그런 느꼈던 감정의 감정들을 느낄 수 기회라고 있잖아요. 해야 되나? 뭐, 매일 같은 날만 반복되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죠. 집앞 편의점에 여행을 가거나, 그런데 김우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미용실로 여행을 갑니다. 파이프 조립? 야, 그래도 인싸답게 가자. 아니다, 거짓말하는 거안 좋잖아. 아니, 근데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지. 파이프 조립이요. 저는 그 파이프를 가지고 노는 게 취미예요. 파이프를 가지고 놀면 제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파이프요? 담배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담배가 아, 아니라. 그 파이프가 아니라 그 수도관에 쓰이는 파이프요. 아, 뭐 수도관 옆에 슈퍼바리오야? 무슨 쓰이는 그 파이프 같은 아, 무슨 느낌의 파이프 조립이 수도관 취미야? 이런 거 만드는 거. 파이프를 조립해서 쓰신다고요? 가려, 이거 인더스트리얼 모자이크야. 인테리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 파이프는 산업혁명기 때 쓰이던 물건이나 공간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테리어에 쓰는 건데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어요. 좀 자세히 보면 좀 거칠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따뜻함과 편안함, 부드러움 이런 안락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중에 가장 만들기 쉬운 게이 모듈화된 파이프여가지고요. 이거를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조명이나 또 인테리어 소품, 가구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마치 레고처럼요. 아, 그런 것도 왜 반응이 있군요. 왜 이래? 아니, 뭐가 신기한 잘못됐는데? 취미시네요. 이거 여자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좀 멋있죠? 여자랑 잘안 맞네요. 헤어집시다. 아니, 저 정도 대화도 못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취미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으면은, 그러면 좀 더, 얼마? 소개팅도 망했네. 야, 안 망했어, 임마. 똑바로 해. 뭐야, 누구야? 야, 왜? 우냐? 아니? 우는 거 아니지? 아이씨, 남자 새끼야, 눈물은 진짜. 옛 말에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다. 걔 아니어도 여자는 많아. 과거부도 많지. 있고, 적셔. 아, 키모야. 걱정하지 마라. 안 그래도 이 형님이 너를 위해서 이 새로운 소개팅을 잡아온 거 아니냐. 이번에 느낌 좋아. 아, 너밖에 없다. 좋아. 아니, 너는 내가 알려준 대로 이 다음 소개팅 집중 팍 해가. 야, 뷰시나 어깨 좀 펴. 내가 모든 비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냥 너는 내가 알려준 대로 차근차근 이 순서대로 오면 게임 끝. 알지? 아이 새끼 웃는 거. 너는 새끼야.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적쇼. 적쇼. 저거 입으로 하는 거 들으니까 저거 진짜 잘하던 사람 본적 있는데. 안녕하세요. 뭐야? 사랑의 저격수, 닥터 카사노입니다. 뭐야, 꺼져. 여러분들은 여자에게 차이는 것이 지겹습니까? 아니요. 매력을 어필할 방법을 모르시겠다고요? 아니요. 그렇다면 저를 잘 찾아오신 겁니다. 만남부터 연애하는 것까지 저 진짜 닥터 믿음 안 가네. 카사노가 모든 것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 안 사요. 제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단짝, 아니 안녕하세요. 단짝뿐만 아니라 이 여자, 저 여자, 그리고 남자까지 모두를 섭렵한 카사노가 남자까지 같은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한표 볼까? 그건 저처럼 잘생겨야 가능한 거 아니냐고요? 네, 사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외모는 거의 불가능하죠. 차라리 트럼프의 뺨을 때리는 게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겠습니까? 닥터
백화산 소개팅 경험만 20년 지금까지 사귀어온 여자는 수백 명 그동안에 쌓여온 저의 노하우와 지식을 전수받는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화면 우측 상단에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언제 어디서든 저의 업데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래, 잊지 마세요. 지금 눌러 빨리. 빨간 버튼만 눌러. 회색은 누르지 말고. 달달달달달달. 아 잠깐만. 와꾸님? 기모의 스마트폰. 24개월 할부도 한참 지나버린 기모의 핸드폰이다. 칙칙한 기본 배경화면이 눈에 들어온다. 핸드폰의 배경화면으로 그 사람과 성격과 나이를 알 수 있다고는 하는데 단지 세 가지의 앱만 깔려있다. 어? 내 폰 좀 볼까? 와, 기본 화면. 잠금 화면은 기본인데. 들켰네. 메신저. 팀장님, 출근 가능해요? 주말 수당도 없는 출근은 안 합니다. 주말 수당? 그걸 왜 나한테 따져? 그러게. 죄송. 이사팀 가서 물어보세요. 나한테 그러지 말고. 참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서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문제가 있어요. 제 말은 약속이 있어서. 소개팅이요. 또 뭐라 그러려고? 하, 키키. 아, 뭐 그래요. 그러면 메신저나 지속적으로 확인해주세요. 하는 내 인생의 절반을 찾으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네요.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많이 늦으시나요? 전 이미 도착해서 카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억... 아니 기억 좀 그만... 기억 좀 그만 쳐 이씨. 왜 이렇게 쪼개? 쪼개는 가면이야? 지금 2시에 출발했는데 왜 3시까지 안 왔어? 계속 안 오는 거 아니야? 잘 되면 뭐 해야 되는 거 알지? 꺼져내기는 내가 계속한다.
소개팅녀 아놈님 어떡해요? 아직도 아놈? 벌써 차인 거 아니야? 벌써 차인 거 같은데? 좀만 기다려봐. 아니면 차인 걸 수도. 지각이거나 차이거나 말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해가 없는 여자일세. 아 그래, 저 못 가요 골절돼서 이렇게 보내야지. 얘는 여사친이야? 누군데? 소개팅은 몇 시야? 너무 일찍 가는 거 아니야? 이번에는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됐으면 좋겠다. 평소대로 하면 돼. 어쨌든 화이팅. 긴장하지 말고. 남친이랑 화해해서 전화를 받아야 화해를 하지. 너는 여친 사귀면 그러지 마라. 10분마다 연락할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더 걱정되네. 남친 집 전화번호나 부모님 전화 같은 거 몰라?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성격 들킨 거 아님? 어 왜 안 내려가? 죽을래? 농담. 이런 사진은 어디서 구하는 거야? 꼭 생긴 게 너랑 똑같이 생겼다. 헐. 농담. 잘 따라하네.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남친을 믿고 기다려봐.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개미를 못해서 놀랍니다. 만나는 남자들마다 왜 다 이 모양인가 몰라. 그래서 연애를 안 하려고 했어. 하지마 그러면. 씨, 헤어져. 씨, 헤어져. 네 성격이 문제가 좀 있긴 해. 아니지. 야, 만나는 남자들마다 다 이러면은 자기 문제 아니야. 모든 사건에 응? 똑같은 곳에 똑같은 사람이 있었으면은 팀 게임에서 맨날 팀이 거지 같으면 본인이 문제지. 야, 왜 갑자기 극딜하냐? 나는 선택지 하나만 골랐는데 왜 이렇게 극딜해? 아이, 눈치 없는 사진 보내지 말고, 씨. 정신 차려. RG. 뭔가 좀 대사가 오글거리긴 하네요. 누가 대본서냐? 놀린 거 눈치채서? 남친도 좋은 사람이긴 해. 연락이 자주 안 되는 것만 빼면.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소개팅 팁손. 사진 보내면 해드림.
환하게 인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손 흔들면서 인사해봐야겠다. 잘생긴 사람이 해야 먹히는 거지. 염소 목소리로 인사하면 레전드. 영태인데다가 부사가 되자. 우선 좀만 더 기다려보고. 포는정. 포는정이 왜 있어? 아, 전에 차인 거야. 대사가 좀 그죠? 좀 이상하죠? 아, 이름 진짜 특이하시네요. 아버지 성함은 폰노이만? 폰노이만이요? 폰노이만 모르세요? 지상 최강의 천재인데? 애니양 모르세요? 에, 농담이었습니다. 에, 뭐야, 재밌네. 깔깔깔. 식사는 하셨나요? 친구랑 먹고 방금 헤어졌어요. 집에 들어가는 중이세요? 집에 가는 중이에요. 뭐 드셨어요? 샌드위치 먹었어요. 빵 자주 드세요? 자주는 아니고 종종? 아, 뭐야 이거. 에반데. 아, 근데 이런 사람 없는 건 아니지. 나도 고기 먹을 때 고기 자주 먹으면 어? 국가일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 본 적 있어. 아, 그래요. 좋은 팁 감사합니다. TMI. 언제가 괜찮으세요? 내일 어때요? 네, 내일 괜찮아요. 파스타 끝내주는 데 있는데.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연락한다는 게 깜빡했네요. 친구 만나고 있어요. 아니요, 친구랑 길게 할 얘기가 있어요. 금요일은 시간 되세요? 일이 있어요. 이번 주는 바빠요. 아니 선생님, 이거 시청자들 기강잡기인가요? 생각보다 좀 오글거리는 게 있네요. 굿모닝 씹혔죠? 이미 마음이 없어. 뭐야 여기는? 아, 세치랑 응? 아, 얘랑 얘 여친이구나. 적셔하던 애는 허트 시그널. 친구는 플러스 친구가 있어요. 고객님의 사진 최종 평가는 2.1점으로 불합격입니다. 어흑. 어플 삭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뭐야 이건 또. 아, 어플로 연락한 거 여기 있네. 어플을 통해 만날 수 있다니 신기하네요. 어디서 뵐까요? 빨리 보고 싶네요. 농담. 어디서 보면 될까요? 강남역 어떠세요? 너무 진부하잖아요. 어제도 갔는데. 가서 뭐 하셨어요? 저랑 안 맞는 거 같아. 수고하세요. 이태원이요? 이태원 싫어해요. 연락 그만하세요. 눈치가 없으시네요. 왜 차인 거야 근데? 내가 눈치가 없나? 야, 이거 어디가 틀린 거임? 님들. 아, 물론 전체적으로 좀 말하는 게 이상하긴 한데
그냥 매칭된 거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아니야? 아이 뭐 말... 그런가? 요거 때문에 보니까 여기서 틀렸나? 땀땀땀 치는 거 보니까 여기서 틀렸네. 시작부터 조졌네. 그래서 여기서 TMI하고 여기서 바로 끝났네. 여기서 이제 이니시에이팅 한 다음에 여기서 한타 이겼네. 바로 끝났죠. 근데 어디서 보면 될까요는 왜 한 거야? 트위치 코리아에 그 22만원이 결제되었습니다. 트수야 트수. 와 22만원 도네. 김미영 팀장님. 김미영 팀장님 언제적 인터넷 밈이야 이거. 아저씨가 만들었네. 인스타야. 농담 밈 저도 예전 거잖아. 친구 검색. 난 외롭지 않다. 강한 남자 세지. 누구야? 해마 뭐야? 해마도 저렇게 먹어? 다이어트는? 헐, 언니가 뺄 살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운동남. 이름을 아직 다 못 외우겠어? 그러니까 지금 유미 이 사람이랑 만나니까 그래서 검색해 본 거네. 아, 그래서 미리 알아갔다가 선택지에서 맞춰가지고 스토커냐고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니야? 카페 단 거 극혐. 단 거 싫어한답니다. 예습해 가자. 피아노 중고로 팔아야 할까? 램지. 강아지 무서워함. 좋았어. 준비됐어. 토요일에 시간 괜찮으세요? 다른 일이 있어서요. 일요일은 괜찮아요. 3시 다 괜찮아요. 부산! 농담입니다.
제가 아는 카페 있는데 거기서 오실래요? 여기에요. 맛있는 점심 드세요. 저는 먹었어요. 미소 짓는 하루 되세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덧 퇴근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즐겁게 보내세요. 네. 근데 왜 대화가 안 이어지냐? 아니 뭐 톡 보내는 쪽에서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 여자도 그냥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그 응? 출퇴근 도장 찍는 것도 아니고. 아, 여기서 톡을 더 잘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나도 남자 주인공이 딱히 톡을 잘한 것 같진 않은데. 아 근데 여자애 또 그냥 네네밖에 안 하잖아. 새치 인스타요? 소주 사진 있을 것 같다. 그냥 안 하면 됨. 인정.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맞춤법 틀렸다. 아니 맞춤법 틀렸다고. 바람인가 했더니 세월이더라. 댓글이 없습니다. 너 반지하 살잖아. 너 왜 자꾸 댓글 다냐 빡치게. 이름이 하세치였구나. 베인인 줄. 앞구르기 가능? 오, 선글라스 어디서 났음? 앗, 그거네. 주변에 아이템 찍는 그 촬영법. 벽화 마을. 요때 사귀었네. 5월 17일. 아무리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 날 취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오직 너라는 사람. 우. 하세치 그래도 재밌게 사네. 야외 독서 산매경. 야 이거 누가 찍어줬냐 근데. 엥 나랑 PC방 갔다 왔잖아. 제발 댓글 달지마. 뭐야. 너처럼 만나서 잘 나왔다. 실물이 훨씬 나은데. 누가 그래. 우리 엄마가. 재밌게 노네. 모태솔로 텀블 먹.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홍보하고 싶다면 후원을 확인해주세요. 모태솔로에 출연하고 싶으신가요? 후원을 확인해주세요. 여기 후원하면은 여기 띄워주나 보다. 아니 근데 게임이 모태솔로인데 여기에다가 홍보를 하라고? 천만 유튜버 되는 법. 안 해요. 그러니까 후원자 영상을 여기 띄워준다 이거네. 매너 makes man. 매너가 남자를 만든다.
유명한 대사죠. 여러분들이 소개팅을 할 때 가장 먼저 몸에 장착해야 할 것은 바로 매너입니다. 매너입니다. 물론 나쁜 남자 전략으로 무심하고 시크하게 다가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어디까지나 저처럼 꿀리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한 겁니다. 매너를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머니 아니겠습니까? 소개팅에서의 첫 계산은 여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남자의 매너입니다. 아니라고요? 이제 그런 시대는 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까지 멀었다는 겁니다. 여성이 당신을 마음에 들어 했다면 지갑을 꺼내는 신용이라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적 있나요? 그런 적 있냐고요? 제가 여러분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몇 푼 아끼지 말고 화끈하고 멋있게 카드를 긁으세요. 여성분이 여러분을 처음 본 순간 이런 표정을 짓다가도 여러분이 매너 있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준다면 이런 표정으로 변할 수 있는 매너 있는 남자가 돼야겠죠. 여성을 배려하는 매너 잊지 마세요. 진짜 버티기 힘들다. 후원하면 여기로 띄울 수 있다. 아, 드디어 소개팅 할 수 있겠네. 어, 나 예습한 거 까먹었다. 피아노 팔까 했었고, 개 무서워 했었고, 단 거 싫어 했었다. 그리고 나 카드에 잔액 없었어. 카페의 전경이 한눈에 보인다. 잔액 3,400원 있었음. 아닌가, 4,000원이었나? 게시판. 11월 15일 어느 겨울. 사장님. 빵 맛있어요. 이 카페의 손님은 여자가 많은 것 같다. 스마일.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구미호가 나오는 애니를 정주행했던 기억이 있다. 무슨 애니길래 구미호가 나와. 번창하세요 라고 쓰여져 있다. 더럽. 나루토 아니야? 캐모밀티. 불면증 예방, 피로 회복, 감기 예방. 아, 잠깐만. 아, 이거 그거네. 기출 문제네. 얘가 또 외워야 된다.
시나몬, 혈당 수치 조절, 알레르기. 이제 소개팅 할 때 나오겠죠. 소개팅 할 때 여자 주인공이 막 응? 요즘 잠이 안 와요 이러겠죠 뭐. 그러면은 캐모밀티 드셔보세요 이러는 거지. 왔다 왔다. 호감도 어디 더이죠? 뭐야 누군데? 그냥 손 들어 이렇게 불러 그냥 이렇게 내 어떻게 알아 씨.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함. 아니 이 말을 해. 김유미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어 맞았다. 반가워요. 네 이쪽. 아, 말을 하면 되지. 찍었어 맞춤. 제가 오늘 좀 늦었죠. 왜 이렇게 늦었어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 왜 오래 기다렸죠? 저는 시간 개념은 칼같이 하자는 게 제 생활 모토다 보니까 뭐 한 45분 정도 일찍 왔어요. 아니, 너무 일찍은 제 잘못이죠. 야 선택지에 네. 비해서 너무 이상하다. 늦어서 죄송해요. 지하철에서 잠이 들어서 한정거장 지나쳐버렸거든요. 오래 기다려서 아, 올... 그래도 한 정거장만 지나쳐서 다행이네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빈정돼? 요새 불면증 비슷한 게 있어서 캐모마일. 제가 잠을 잘 못 잤거든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캐모마일 트레이. 아니요, 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예, 뭐 늦을 수 있죠. 아니 그리고 이 시계가 왜 이렇게 꼽을 주냐? 기가 막히게 정확한 시계거든요. 쿼츠 무브먼트 방식으로 움직여가지고 1년에 한 쿼츠 무브먼트? 이 정도밖에 오차가 안 나요. 좋은 시계인가봐요. 뭐 당연하죠. 이게 딱 봐도 태가 나지 않나요? 이게 또 착용감도 좋고. 아니 얘는 그래요? 근데 요새 핸드폰도 나름 정확하지 않아요? 핸드폰이요? 아 핸드폰은 처음 전원 킬 때만 GPS 시간을 받았어서 쓰면 쓸수록 정확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 이런 시계랑 핸드폰 시계랑 비교하시면 아유 안 돼. 그래서 자꾸 늦으시나? 야 이거는 목소리 아니라 그냥 빨리 오려고 했는데 그냥 사회 부적응자 아니냐? 아우 장난이에요 장난. 준대 꼽수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좋은 시계를 쓰다 보니까 제가 한 번이라도 시계를 더 본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표정 썬 거 봐. 킹받네. 아무튼 오늘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가워요. 갑자기 원래 사람으로 돌아왔어. 잠시 빙이 된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 소개를 드리자면 뭐야 이거 뭔데? 얌마 자기소개에서 과시를 해야 해. 이게 뭐야? 첫인상을 지배하는 자가 소개팅을 지배한다. 무슨 술이나 음료수밖에 없어. 얘 말 들으면 안 될 듯. 먹었거든요? 치킨 시켜 먹을래? 야 누가 요즘 전단지 시켜 먹냐? 야 요즘 다 옆으로 시켜 먹는 거 몰라? 아니 김호야 나는 그렇다? 너가 그 소개팅 나가서도 이럴까봐 무서워. 첫인상에서 나가게 되면 게임 끝이야. 아 뭘 모르네. 이게 다 전략이 있어요. 여자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남친 조건이 있는 거 알지? 남친 고용 4대 보험이라고 들어는 봤냐? 외모, 성격, 직업, 재산. 첫 번째 외모.
두 번째, 성격. 식당을 갔어. 메뉴판을 받아. 쫙 봐.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하면 돼. 돈가스 두 개요. 돈가스. 이게 성격이야. 세 번째, 직업. 이 직업이 없는 여자들은 직업이 돈가스 두 개요. 환상 같은 게 있어요. 뭐 전문직이면 더 좋지? 뭐 예를 들면 검사, 판사, 약사, 의사, 뭐 메두사. 안 웃겼냐? 미안하다. 네 번째, 메두사. 네가 은연중에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하, 알지, 알지. 우리 김우 거지 새끼인 거. 전사, 궁사, 부모님이라도 마법사, 있는 척을 해. 이걸 자기 도사. 은근슬쩍 어필하는 거지. 내 전략 개쫄지 않냐? 이러니까 내가 여자친구가 있는 거야. 아이 새끼. 너는 새끼야,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빨리 치킨이나 시켜. 그럼 너가 시키지 내가 시키냐? 이 새끼가. 유머를 곁든 정직, 정식, 정석, 과시를 뿜뿜. 뭐지? 자기 과시? 유머. 나이는 29이고 이름은 이미 아시겠지만 강기모입니다. 네, 전 김유미라고 해요. 또 어떤 대사가 나올까? 예쁘신 이름이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유미씨 이름으로 삼행시가 생각나는데 한번 읊어봐도 될까요? 안 돼, 하지마. 갑자기 제 이름으로요? 네, 김유미 세 글자로. 제 이름 삼행시 어려운데. 네, 한번 해보세요. 운 띄워주세요. 김? 김밥 먹고 싶다. 유? 유부초밥도 먹고 싶다. 미? 미소된장국하고 같이 후루룩? 잘하네, 할 줄 아네. 후루룩? 갑분싸. 후루룩? 아, 재밌네요. 후루룩? 삼행시 잘하는데 근데 어색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 후루룩 좀 그만해. 정말 착한 여자야. 그럼 이걸 참네. 저희 주문부터 할까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문 하시겠어요? 잘 안 보여? 캐모밀 드셈. 제가 메뉴 고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 잠시만요. 뭘 마셔야 할까? 꼽소 빨리. 그럼 캐모마일 어떠세요? 캐모마일이요? 네, 캐모마일이 불면증이랑 피로회복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시길래. 캐모마일이 그런 효능이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차이를 되게 잘하시나 봐요. 아,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거죠. 그럼 전 캐모마일로 할게요. 그럼 캐모마일... 그 정도는 상식 아닙니까? 다른 건 뭘로 드릴까요? 그럼 저는 달달한 카라멜 마키아토 한 잔 주세요. 네, 총 10,500원입니다.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현금이요. 아, 이건 제가 계산할게요. 이걸로 해주세요. 야, 잔액 없잖아, 이씨. 잠시만요. 손님, 혹시 다른 카드는 없으세요? 카드가 안 되나요? 카드가? 예,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돈에 하는데 22만원 써가지고 없잖아. 이것도 질렀고. 싱싱 전동 킥보드 32만원. 그냥
제가 결제할게요. 아, 아닙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아, 그냥 지금 결제하라고 해. 이제 돈 다시 준다고 애프터 하는 거지. 제 집에 돈을 안 갖고 왔네요. 자, 밥 살게요. 운전 면허증. 여기 뭐야? 클릭하면 그냥 수네? 어? 이번 달 생일이셨나요? 아, 생일이야? 그러면 생일 이벤트로 1,000원 할인 적용시켜드렸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엥. 나는 클릭하면 뭐 거기 멘트 나온 줄 알았지. 어? 쿠폰도 있다. 알뜰하게 챙기자고. 이거 쿠폰 사용 가능하죠? 네. 죄송한데 이거 저희 매장 쿠폰 아닌데. 아니라고? 아, 저번에 한 봐준 거 아니야? 갑자기 민증 들어야 되니까 아 이거 뭐 하는 거지 생각하다가 기지를 발휘한 게 아닐까? 명함. 이거 명함. 명함이요? 아, 이달의 고객님 응모하시려는구나. 네, 응모 돼. 아, 저런 것도 있었어? 당황한 거 봐. 5,000원. 네, 5,000원 받았습니다. 왜? 지금 얼마가 부족한가요? 카라멜 마끼아또 한 잔만 결제되었습니다. 야, 카드 빨리 내밀어. 아, 그럼 제 거는 제가 낼게요. 안 돼.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부족한 줄 몰랐네요. 네, 결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돼. 어흑. 그놈의 킥보드가 뭐라고. 싱싱 전동 키보드 때문에. 여기 커피 나오면 진동벨로 알려드릴게요. 캐러멜 마키아도 맛있겠다. 나도 땡긴다. 직원은 지금 개꿀잼각인데. 출연하고 싶다면 모태솔로를 검색해주세요. 정식 버전을 기대해주세요. 에, 끝이야. 너무 빨리 끝나는데. 아, 뒤에 더 있네. 조금 더 있네. 소개팅이란 무엇인가? 아, 김유미씨시죠? 아닌가? 우선 자리로 갈까요? 연애를 목적으로 두 사람이 서로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소개팅 나오셨나봐요. 여자분이 엄청 미인이시네. 연애 경험이 너무 많아서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김호 씨는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어요? 아, 동공지진. 자, 30년 모태솔로인 수컷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는 자신의 앞에 있는 처음 본 너의 예쁜 암컷과 감정을 교류하고 싶은 사이가 되고 싶은 건데요. 자, 수컷이 구기의 몸짓을 합니다. 나름대로 노력이라고 해보고 있는 건데요. 어림없죠? 어떡하면 좋아요. 이어폰이 끊겼네. 비싼 거라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여자분이랑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아닌가봐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저 닥턴 카사노가 이 자리에 여러분 곁에 제 소개팅 기술들을 빠짐없이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을 그 기술. 그 기술이 궁금하시다고요? 그 기술은 바로 그러고 보니 30년 동안 연애를 못하면 흑마법사가 된다던데.
이제 곧 저 남자가 쓸 마법이 몹시 기대되네요. 와, 마법. 오가피. 고돌이. 약간 좀 게임이 좀 낡았네. 아, 어디선가 좀 낡은 분위기가 난단 말이야. 그래도 재밌긴 하네요. 아, 다시 볼 수 있어? 커피 이상한 거 추천하자. 예상 가격 18,000원에서 25,000원이요. 안녕하세요. 주문 하시겠어요? 급발진 시뮬레이터. 뭐지? 이거 못 넘어가냐? 아, 제가 메뉴 고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 잠시만요. 뭘 마셔야 할까? 으악! 스킵! 자스민? 캐러멜 마키아토? 그럼 캐러멜 마키아토 어떠세요? 저는 커피가 좀 써서 좀 달달한 캐러멜 마키아토가 좋더라고요. 그러세요? 아, 그러세요. 제가 단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카라멜 마키아토 안 좋아하세요? 카라멜 마키아토. 그 노래도 있잖아요. 카라멜 마키아토에 달콤함보다 더 진한 에스프레소에 향기보다 더 그 무엇보다 특별한. 저기 그런 노래는 모르는데 좀만. 아, 예. 어디를 내놔도 부끄러운 분. 메뉴 고민되시면 콜드브루를 추천해드릴게요. 전날 로스팅해서 찬물에 직접 내려서 만들고 있거든요. 콜드브루. 찬물에 내리다 보니까 일반 커피보다 산성도 적고요. 그런가요? 그럼 저 콜드브루로 할게요. 따뜻한 콜드브루로 드릴까요? 아, 이게 그 콜드브루가 그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차게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따뜻한 물에 먹어야 풍미가 더 제대로 살아나거든요. 그럼 따뜻한 걸로 주세요. 네. 그럼 콜드브루 한 잔이랑 다른 건 뭘로 드릴까요? 아, 저는 달달한 카라멜 마키아토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총 15,000원입니다. 결제는 500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이건 제가 계산할게요. 이걸로 해주세요. 잠시만요. 스킵이 없어. 스킵 마렵네. 동전은 어디 있었어요? 손님, 혹시 다른 카드는 없으세요? 카드가 안 되나요? 예,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까 카사노 나올 때 동전 선택지가 있긴 있었어. 그 다음에 물음표도 있었는데. 4,600원. 그냥 제가 결제할게요. 아, 아닙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500원. 500원? 어디 찍은데? 아, 오른쪽 면.
비타민. 군대 사진. 이거 드실래요? 이게 뭐? 이거 설마?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어디 없네. 비타민이네요, 비타민. 아. 예. 이 비타민 먹고 힘내시라고. 그럼 이걸로 퉁쳐도 되죠? 지금 무슨 소리? 안 됩니다. 가져가세요. 진짜 이 게임 스타일 확고하네. 이거 물 교환합시다. 네, 이게 저희 회사 구내 식당 식권인데요. 밥이 정말 맛있거든요. 반찬도 진짜 많이 주고. 특히 그 돈가스가 아주 끝내주는데. 돈가스요? 혹시 돈가스 좋아하세요? 네. 혹시 그쪽도? 아, 돈가스 싫어하는 사람 없다더니. 그럼 이걸로 할인 되죠? 아니요, 저 돈가스 표정 바뀌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할인도 안 됩니다. 가져가세요. 아. 갑자기 둘이 소개팅하는데? 이거 자랑하자. 이게 뭐? 제 군시절 때 사진인데요. 예. 예. 근데 혹시 군필자 할인이라도? 아, 군필자 할인은 없습니다. 직원이 착하네. 500원짜리는 왜 안 보이냐? 안녕하세요. 딴 거는 다 눌러봤잖아. 체크카드를 먼저 눌러야 되나? 다시 확인 좀. 네, 잠시만요. 아까 체크카드 안 눌렀잖아.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오네요. 아. 지금 얼마 부족한가요? 아직 하나도 결제가 안 되었습니다. 아, 어떡하지? 그냥 이대로 넘어가는 건가 보네. 그냥 제가 낼게요. 아, 제가 내야 하는 건데. 아니에요, 돈 부족하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낼게요. 아니, 그 나올 때 잔액 확인 좀 하지. 네, 결제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600원에 나오면 진동벨로 알려드릴게요. 500원 모자라지 않나? 아, 딱 돈이구나. 지불도 할 수 있나 보네. 아, 이거 스킵 없는 거 해봐임. 아무튼 여기까지 합시다. 예, 재밌어구요. 약간 특이하네. 근데 몰라, 내가 좋아하는 감성은 아닌데 되게 특이하네. 정식 버전 나오면 해보지 않을까?